그러면은 트랜스큐티니어스 페이싱 했고 그다음에 아니면은 이제 템포러리 페이스메이커를 해가지고 그 상황을 이제 응급 상황을 지냈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한테는 이제 장기적으로 어떤 치료를 할 것이냐 하면은 이제 결국 이런 경우에는 약물 치료인 거는 불가능해요. 아직까지 많은 그 과학적 발전이 있지만 소맥 자체를 큰 부작용 없이 약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연구 심박동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연구 심박동기는 이제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 강의 마지막 부분에 장성원 교수님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죠. 32세의 남자 은행원이 직장 검진에서 심전도 이상이 있다고 왔어요. 근데 뭐 딴 거 모르더라도 심전도 보지 않더라도 32살밖에 안 되고 건강한 사람이 그것도 검진에서 뭔가 발견됐다 그러면은 의미가 있을 가능성은 사실 많지 않아요. 심전도 이상이 뭔가 봤더니 1도 방실 차단이에요. 방실 차단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있죠. 1도, 2도, 3도 있죠. 그래서 1도 방실 차단은 사실은 차단이라고 방실 차단이라는 게 심방과 심실 사이에 전기가 흐르지 못하는 걸 방실 차단이라고 불러요. 근데 사실 1도 방실 차단이라는 거는 차단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미안하죠. 차단이 아니라 전도 지연이에요. 항상 심방의 전기가 심실로 1대1로 내려가되 내려가는 시간이 길어진 걸 1도 방실 차단이라고 불러요. 3도 방실 차단은 완전 방실 차단인데 심방에 있는 전기가 심실로 하나도 내려가지 못하는 걸 3도 내지 완전 방실 차단이라고 불러요. 2도는 뭐냐? 어떤 건 내려가고 어떤 건 내려가지 못하는 걸 2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1도 방실 차단이 심전도로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정상적으로는 심전도상의 PR 간격, 이게 이제 P죠. 이게 이제 R인데 이 간격이 큰 모눈금 하나, 0.2초보다 더 길게 되는 경우에 1도 방실 차단이라고 불러요. 이 환자인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기 때문에 더 늘어져 있죠. 그래서 늘어져 있으면서 1대1로 잘 전도되기 때문에 1도 방실 차단입니다. 1도 방실 차단을 어떻게 하냐? 약을 준다, 관찰한다, 박동기를 누른다. 셋 중에 이제 하나가 정답인데 사실은 1도 방실 차단은 치료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상적인 사람에서 많이 나타나는 소견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아주 길어가지고 이 PR 간격이 아주 심하게 길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 일이고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치료가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17살짜리 고등학교 학생이에요. 맥박이 고르지 않다고 왔어요. 심전도를 찍었더니 2도의 타입 1AB 블록이다라고 진단했어요. 2도 방실 차단이라는 건 말씀드렸죠. 심방의 전기가 심실로 어떤 건 내려가고 어떤 건 내려가지 않은 게 이제 2도 방실 차단이었어요. 2도 방실 차단은 1형, 2형이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방실 차단할 때 항상 방실 차단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P와 QRS의 관계를 보게 되는데 여기는 P하고 QRS가 비교적 잘 맞아떨어져 있죠. 여기서는 조금 길어져 있어요. 여기서는 P하고 QRS가 조금 더 길어졌어요. 그러다가 여기서는 P는 나왔는데 QRS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방실 차단이에요. 어떤 거는 전도되고 어떤 건 전도되지 않기 때문에 2도 방실 차단에 해당되고 2도 방실 차단 중에서 서서히 PR이 길어지다가 전도되지 않는 거는 1형 방실, 2도 1형 방실 차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은 젊고 건강한 사람이 부정맥이니까 크게 문제가 있을 것 같지 않고, 그다음에 심실, 분당 심박수도 아주 늦지 않아요. 증상도 없고. 심전도의 진단은 모비스 타입 2, 모비스 타입 1이죠. 타입 1, 세컨디 그레이비 블록이란 말이죠. 이건 되게 임상적인 의미는 없어요. 정상적인 사람도 많이 나옵니다. 특히 수면 중에 많이 나오는 부정맥이에요. 치료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다만 심실의 박동수가 너무 늦어가지고 이걸로 인해가지고 좀 증상이 있다. 그러면은 그때는 치료를 고려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 많지 않고 그런 경우에 치료를 하게 돼도 결국에는 서맥인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없어요. 결국에는 치료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면은 연구심박동기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다가오고 있네요.
64세 된 남자가 한달 전부터 어지럽고 머리가 무겁고 며칠 전부터는 운동할 때 숨도 차다고 왔어요. 진찰했더니 심박수가 분당 30%밖에 안 돼요. 연세 드신 남자분이죠. 그다음 어지럽고 이런 증상이 오래됐어요. 오래됐고 최근에는 숨도 차고 심조도 찍었더니 심박수가 30%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우리 일반적인 심박동수는 대개 한 60에서 100회 정도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절반밖에 심장이 안 뛰니까 증상이 어떨 때는 건뭐 쉽게 짐작이 가죠. 심장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심장을 적절하게 박동을 해가지고 온몸에 산소가 가득 차고 영양분이 충분한 혈액을 갖다 충분히 보내줘야지 온몸이 활기 있게 돌아가는데 30번 절반밖에 안 뜨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중에서도 가장 영향을 받는 장기는 뇌예요, 뇌. 뇌가 피가 잘못 가기 때문에 어지럽기도 하고 머리가 띵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심전도 보니까 심장 박동수는 굉장히 느리게 나와요. 1분간에 30회. 앞에 피파를 보니까 여기 피가 있죠? 여기도 피가 있어요? 여기도 피가 있어요? 여기 하나 건너뛴 것 같은데 이 안에 하나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는 피대로, QRS는 QRS대로. 즉, 심방의 전기는 제법 있어요. 그러니까 한 7, 80회는 충분히 되겠네요. 심방은 지금 7, 80회로 뛰고 있는데, 심실은 30분밖에 안 뛰는 거예요. 심방의 전기가 하나도 심실을 내려가지 못하고 있는 완전 방실 차단의 심전도가 된 겁니다. 어떻게 치료할까? 누누이 얘기했지만 심장이 늦은 데는 백약이 무효예요. 약 치료가 안 되거든요. 보존증이 좀 두고 보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두고 보면 안 됩니다. 결국 치료는 영구 심박동기 치료할 수밖에 없어요. 영구 심박동기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맥 부정맥, 심장이 늦게 뛰는 부정맥의 치료 원칙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증상이 있으면은 치료를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증상이 없으면은 치료를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항상은 아니지만 이게 이제 한 가지 원칙이고 두 번째는 서맥이 항상 나타나질 않아요. 특히 방실 차단은 그래도 비교적 꾸준하게 나타나는데 동기능 장애는 서맥이 잘 발견되지 않아요. 한번 심전도에서 안 나타났다고 해서 증상은 있는데 한번 심전도에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아 이건 괜찮다라고 판단하면 안 돼요. 심전도를 여러 번 해봐야 돼요. 여러 번 하고 홀타 심전도도 하고 그다음에 이벤트 레코딩 이런 것도 하고 계속 꾸준하게 관찰을 하다가 한 번이라도 근거가 나타났다 그러면은 아그 사람의 증상은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증상이 있어야 되고 증상을 뒷받침하는 심전도 소견이면은 그때 치료합니다. 근데 치료는 약이 아니에요. 근데 치료는 결국 영구 심박동기밖에 없어요. 근데 서맥이 생기는 부정맥이 이제 두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 가지가 이제 동기능 장애, 사이너스 노드에서 전기를 잘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 한 가지 있고 두 번째는 전기를 잘 만들어내지만 심방에서 심실로 가는 방실 전도 장애가 있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사이너스 노드 디스펑션, 심장에서 동결절에 전기를 잘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에 영구 심박동기를 하는 거는 증상을 좋게 하고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데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방실 차단인 경우에는 설사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그걸 놔두게 되면은 서든 카데고리스 연결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실 차단인 경우에는 증상과 삶의 질 개선 플러스 해가지고 서든 카데고리스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똑같은 점액이지만 점액 치료의 원칙상에 있어서는 원인 질환에 따라서 좀 치료가 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빈맥, 서맥 충분히 살펴봤죠. 근데 이제 서맥 치료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서맥 치료 중에서 영구 심박동기라고 그러는 게좀 새롭잖아요. 우리 이제 이 영구 심박동기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심전도에서는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고 그다음에 이제 언제 하고 그 질병에 따라 가지고 어떤 심박동기를 선택할까 하는 것을 심박동기만을 마지막에 한번 다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원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심박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박동기는 박동을 만들어내는 부위를 펄스 제너레이터라고 부릅니다. 이제 펄스 제너레이터가 있고
그러면 이제 이게 박동기에서 심장 안으로까지 줄이 내려가야 되죠. 이 줄을 리드라고 얘기합니다. 요건 심방에 꽂혀 있는 리드고요. 요건 심실에 들어가 있는 리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장 박동을 만들어내는 부분을 또 세부적으로 보면 리드가 연결되는 부분 여기를 헤더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미니 컴퓨터가 되겠죠. 박동을 감지하고 박동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박동기가 작동할 수 있도록 배터리가 들어가는 부분이 그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장 안에 들어가는 리드는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하나는 끝이 갈고리처럼 생겨서 닷처럼 생겨서 이렇게 해서 걸치기 우심실이나 우심방 안에 있는 근육 안쪽에 오돌돌한 표면 사이에 끼어서 걸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액티브 픽세이션 방법은 끝에 갈고리가 튀어나와 가지고요 심장 근육 안에 쏙 박혀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고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심장 안쪽에다 고정하지 않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심장이 자꾸 자라게 되니까요 박동기가 필요하면은 심장 바깥에 체표에 이렇게 카드라를